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이 바로 직전 동영상에서 제가 픽소크4를 이용해서 드론에 장착을 하고 하드웨어 설치를 하고 배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또 그 전 동영상에서는 픽소크에 아두콥터 펌웨어를 얹어서 미션 플래너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픽소크에 PX4 펌웨어를 얹어서 휴그라운드 컨트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영상의 설명에서는 픽소크4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픽소크 2.4.8이나 큐브, 픽스에크 등 어떤 버전의 픽소크를 사용하셔도 세팅하는 방법 자체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는 그냥 비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픽소크 펌웨어에는 2000개가 넘는 아주 다양한 설정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라메터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 파라메터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각 파라메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설정값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먼저 큐그라운드 컨트롤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다운로드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된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 설치, 방금 설치한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실행해 볼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연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도만 덩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Waiting for Vehicle Connec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픽소크랑 컴퓨터를 연결을 해달라는 얘기죠. 아직은 텔레메트리로 연결을 하지 마시고 USB를 이용해서 직접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본체 안쪽에다가 픽소크4를 넣어 놓은 상태고요. 픽소크4에 지금 USB 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선을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면 픽소크에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고요. 배터리를 연결을 안 해도 픽소크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는 펌웨어를 먼저 얹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미 펌웨어가 아두파일럿 펌웨어가 얹어져 있는 상태지만은 PX4 펌웨어로 다시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이 부분 이 기어박스 모양으로 들어오셔서 좌측에 보시면 펌웨어라고 있습니다. 펌웨어 쪽에 들어오시면 제일 처음에는 일단 언플러그 your PixSock and radio from USB, USB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USB를 빼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예, plug in your device via USB. 자, 다시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꽂으면은 이제 펌웨어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PX4 펌웨어와 아두파일럿 펌웨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두파일럿 펌웨어 같은 경우는 미션 플래너 쪽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미션 플래너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아두파일럿 말고 PX4 프로 펌웨어를 한번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X4 프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자, 업그레이드 완료 창까지 떴으면은 펌웨어 업로드는 일단 완료가 된 거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리딩 소리가 났죠. 자, 이제 이렇게 메인 메뉴가 뜨면은 정상적으로 펌웨어가 올라온 겁니다. 만약에 펌웨어가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펌웨어 쪽에 들어가셔서 다른 펌웨어를 한번 아두파일럿 펌웨어를 한번 얹은 다음에 다시 PX4 펌웨어를 얹어 보거나 그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체 정보가 뜨는데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떠 있죠. 빨간색 불들은 경고등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체 쪽 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선택할 수 있는 기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F450 드론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 요 X자로 생긴 이 드론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네릭 쿼드콥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택하고 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적용하고 재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면은 적용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완료되고 잠시 기다리시면은 재부팅이 됩니다. 또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기체 쪽 설정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다음으로 전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배터리를 연결을 해줄게요. 배터리가 지금 연결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에 배터리를 연결을 하시고요. 이제 전원 쪽 탭에 들어갑니다. 자, 전원 탭에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셀의 수를 넣으라고 적혀 있는데 배터리를 몇 셀짜리 배터리를 사용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 11.1V 배터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11.1V 배터리면은 3셀입니다. 그리고 셀당 전체 전압은 4.2V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신다면은 여기 4.2V를 넣으시면 되고요. 방전 전압은 셀당 2.8V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손상이 돼서 다시는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2.8로 넣는다는 것은 너무 낮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약간 안정권으로 하시려면 3.3V 정도를 넣으시면 되고 조금 더 오래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하시면 3.1V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 여기 전압 분배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8.1이라고 나와 있네요.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밑에 보시면은 기체 전압이 11.98V, 96V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측정하는 전압이 몇 볼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자, 지금 실제로 배터리 전압을 측정해 보니까 12.03V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측정 전압에다가 12.03을 넣고 밑에 Calculate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완료가 되고 여기 12.0203 이렇게 쭉 올라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자, 이제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캘리브레이션 시작 버튼을 눌러서 요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모터 4개가 전부 다 동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시작 버튼을 일단 눌러주시고요. 자, 배터리를 분리해야 됩니다. 배터리를 빼고 확인. 자, 다시 캘리브레이션 시작. 자, 프로펠러 빼놓으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자,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캘리브레이션 완료. 배터리 전원을 분리해도 됩니다. 확인. 자, 캘리브레이션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배터리 전원은 분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부터는 텔레메트리를 가지고 설정할 거기 때문에 기체와 연결되어 있는 USB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SB를 제거를 하시면은 예, 큐그라운드에서도 기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기체는 옆으로 좀 치워두고요. 텔레메트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메트리를 연결하시고 나서 기체 쪽에다가 배터리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다려 보시면은 이렇게 목록이 뜨면은 정상적으로 지금 기체와 무선으로 연결이 된 거죠. 자, 이제 센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센서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에 지자기 센서를 보정을 해야 됩니다. 지자기 센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기 보시면은 컨트롤러 방향이라고 적혀 있는데 로테이션 논부터 막 여러 가지 각도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장착을 하실 때 요 비행 컨트롤러의 화살표가 앞쪽으로 가게끔 잘 장착을 하셨다면은 로테이션 논을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 여섯 개의 형태로 기체를 가만히 놓으라는 얘긴데, 자, 제일 처음 거 일단 자동으로 완료가 되죠. 기체가 똑바로 있었으니까 제일 처음 거는 자동으로 완료가 되고 왼쪽으로 기체를 회전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기체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화면이 완료가 뜰 때까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됨이라고 떴죠. 두 번째 거 보시면은 기체를 뒤집어 놓으라고 합니다.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잠시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또 돌리라고 뜨죠.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를 밑으로 내린 자세 보겠습니다. 흰 다리가 앞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놓으면은 세 번째 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립니다.
이걸 근데 꼭 이렇게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하고 세 번째 거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상관없고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순서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다음 걸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예, 지자기 센서 무작용 완료가 됐고요. 자 기체 재부팅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 다시 센서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자 지자기 센서는 우리가 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파란 초록색 불이 떴죠. 이제 다음으로 자이로스코프 센서 쪽으로 들어갑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기체를 똑바로 놔둔 상태에서 가만히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평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책상이 완벽하게 수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고 자기가 혹시 기울어진 곳에 있다면은 수평을 맞춰서 기체를 놔두셔야 됩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다음으로 가속도 센서 들어갑니다. 자, 또 얘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자세들로 놔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죠. 자, 됐고요.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속도 센서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 정지 상태로 있으라고 할 때는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숨도 안 쉬고 있는 겁니다. 자, 다 완료가 됐고요. 다음으로 수평 조정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체를 가만히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이제 네 개의 불이 전부 다 파란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라디오 보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타라닉스 조종기를 가지고 비행 모드 스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다른 조종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자기 조종기의 설명서를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일단 조종기에서 스위치 할당을 먼저 해야 됩니다. 비행 모드를 변경을 하는 스위치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스위치를 한번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와 수신기의 바인딩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조종기는 아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메뉴 버튼을 누르고 페이지를 쭉쭉 누르다 보면은 위에 믹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믹서 항목 들어가셔서 1에서 4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5번에 들어갑니다. 5번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 자 믹스 네임에는 모드라고 적겠습니다. 자 모드라고 적었고 위에 소스에 한번 클릭해 주시고 왼쪽 상단에 내가 사용할 스위치를 한번 토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멀티플렉스가 add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replace로 변경을 해 줍니다. 됐고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드 스위치가 할당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움직이면은 이게 채널 5번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조종기가 모드 1이면은 모드 1을 선택해 주시고 모드 2면은 모드 2를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모드 2니까 모드 2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캘리브레이션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모든 트림이 0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 트림들 있죠? 이 보조 트림들, 이것들이 전부 다 0으로, 예, 중간으로 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요 스로틀 스틱이죠. 요거를 오른쪽 그림처럼 제일 밑으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예,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렸죠. 저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내렸죠. 예, 다시 내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로틀 스틱은 설정이 끝이 났고요. 이제 요 스틱, 러더 스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처럼 화면처럼 오른쪽으로 맨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가운데에 놔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예, 이번엔 왼쪽, 그리고 위로 아래로. 자, 이렇게 하면은 4개의 스틱 보정이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move all the transmitter switches and dials를, 그러니까 모든 스위치와 다이얼을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위에 붙어 있는 다이얼들과 끝에 끝까지 최대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얼들과,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도 저는 다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들을 전부 한 번씩 움직여 줍니다. 사실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는 게, 저는 이 스위치 하나만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스위치를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뭐 또 조종기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겁니다. 됐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모든 세팅이 저장이 캡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완료합니다. 자, 이러면 캘리브레이션 저장이 완료가 된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할당했던 요 스위치를 움직여 보시면은 오른쪽에 채널 모니터에 5번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비행모드 들어가셔서 모드 채널 들어가서, 방금 전에 5번 채널이었죠? 5번 채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위치를 이렇게 제껴보면은 비행모드 4번 됐다가 1번 됐다가 잘 티가 안 나는데 색깔이 노랗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비행모드 1번에서는 저는 매뉴얼 모드로 놓고요. 비행모드 중간에, 스위치가 중간에 있을 때 4번에서는 스테빌라이즈를 놓겠습니다. 스테빌라이즈를 놓고, 마지막 비행모드 6번에서는 포지션을, 홀드를 놓겠습니다. 홀드 모드가 미션 플래너에서는 로이터라고 하는데, 큐그라운드에서는 홀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GPS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할당을 했습니다. 매뉴얼 모드에서는 전혀, 매뉴얼 모드에서는 자동 수평을 유지하지 않는 모드고,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는 자동 수평을 유지를 해주는 모드고, 홀드 모드에서는 GPS를 이용해서 자동 수평뿐만 아니고 현재 고도까지 유지를 해주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모드 설정이 완료됐고요. 다음 전원 설정은 아까 전에 했었고, 모터, 여기에서 모터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무슨 버그가 있는지 이건 실제로 해보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 쪽에 들어가시면 배터리 경고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몇 퍼센트가 남으면 경고 메시지가 나올 거냐라는 건데, 15%, 7%,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값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콜리전 프리벤션, 요거는 기체가 어디엔가에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 몇 미터 내에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은 뭐 알림이 온다거나 그런 거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 요거는 센서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센서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요. 안전장치 동작, 리턴 모드, 요거는 조종기의 신호가 끊겼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 리턴 모드라고 되어 있으면은 조종기의 신호가 끊기면은 자동으로 되돌아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 안전장치 동작, 요거는 텔레메트리, 우리 텔레메트리 있죠? 텔레메트리 신호가 끊겼을 때 어떻게 동작할 거냐 라는 말인데, 요거는 지금 disabled, 그러니까 텔레메트리 신호가 끊겨도 그냥 뭐 작동하던 거 먼저 작동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계면 안전장치 트리거, 요거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최대 거리, 최대 고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거리를 반지름으로 설정을 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00m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그 100m에 도달을 했을 때 경고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자리에 정지를 할 것이냐, 뭐 되돌아올 것이냐,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밑에 고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설정 안 하겠습니다. Return to Launch Settings에는 여기 고도로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이제 복귀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조종기가 신호가 끊기면 리턴 모드가 동작을 하면서 자동 복귀를 하겠죠. 그렇게 자동 복귀를 할 때 30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복귀를 하게끔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요게 만약에 20m라고 되어 있으면 20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복귀를 하겠죠. 이거를 0m로 해 놓으시면 안 되는 게, 오는 도중에 나무 같은 데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날리는 비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오다가 나무나 빌딩 같은 데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 쪽에 들어가시면 나머지 이제 모든 설정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설정들과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세부적으로 중복되지 않은 설정들을 여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파라미터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큐그라운드 컨트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세팅 준비는 완료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려면 조종기 왼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스로틀 스틱 제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왼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rming denied, press safety switch first 라고 나오는데 arming denied면 이제 시동이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가 자,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는 safety switch를 안 눌렀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GPS에 여기 스위치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요게 세이프티 스위치입니다. 요걸 한번 네 길게 눌러주시면은 띠리링 하죠. 이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이 걸리고 모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모터 4개가 다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자, 스로틀 한번 올려서 모터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모터 돌아가는 방향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흰색 다리가 앞다리입니다. 흰색 다리가 앞다리이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갈 때 오른쪽 앞에 있는 이 다리는 이 모터는 왼쪽으로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이쪽은 반시계 방향 오른쪽 모터는 시계 방향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시동을 걸고 모터를 돌렸을 때 돌아가는 방향이 맞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동을 끌려면은 반대로 러더 스틱을 왼쪽으로 제끼고 있으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아니면은 그냥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리고 있어도 잠시 있다가 시동이 꺼집니다. 자,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테스트 비행을 해볼 겁니다. 최초의 이제 테스트 비행을 하기 위해서 기체는 지금 땅에 놔둔 상태고 지금 시동이 안 걸린다면은 여기에 위에 보시면은 스위치 있죠? 안전 세이프티 스위치가 안 눌러져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리니까 세이프티 스위치를 한 2초 정도 이렇게 눌러서 세이프티 락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최초의 비행을 할 때는 앞에 동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로에서 한 사람이 드론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서 이게 프로펠러에 손이나 머리가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서 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스로틀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키 방향부터 한번 볼게요.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좌회전, 우회전. 자, 그 다음에 목욕. 자, 스로틀 약간 더 올려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뒤로 움직여 봅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기체가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느껴져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다 됐으면 이제 테스트 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비행을 하실 때에는 모든 방향으로 다 제대로 움직이는지 움직임을 다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큐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빅소크에 픽스4 펌웨어를 얹어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희 펠콘샵에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업무 시간 중에 펠콘샵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상담이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제가 다 찾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